자, 웹FP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뉴에서 폴더 한 개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회원이니까 멤버라고 쓰시면 되겠죠? 멤버라고 쓰시면 되겠고. 멤버 등록,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write.jsp 만들면 되겠죠? jsp 만들어서 write. 그, jsp를 안 만들고 html로 만들어도 됩니다. html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죠? 이게, 이 멤버의 회원 가입할 때 폼은 데이터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거지 거기 DB에서 가져와서 변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꼭 JSP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폼이 되겠죠. 라이트 폼. 라이트 폼.jsp 이렇게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엔터 누르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회원가입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회원가입이라고 쓰겠습니다. 회원가입 해당되는 거 쓰시고 테이블부터 만드시면 뭐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시고 예. 테이블 태그를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일단 테이블 태그에다 다 집어넣는 걸로 다 때려박는 걸로 쓰겠습니다. 근데 테이블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전부 다 넘겨야 돼요. 얘네들을 전부 다 넘겨야 되면 이제 테이블 밖에다가 폼 태그를 만드는 게 좋겠다. 폼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write.jsp jsp로 만드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슬래시 폼을 이제 감싸서 이제 테이블 태그를 감싸서 해주세요. 바디 안에 폼 태그가 있고요. 폼 태그 안에 테이블 태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여러 한 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고 싶겠지만 항목별로 이제 한 줄에 한 개씩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데이터를 뭘 입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데 맨 처음에 입력하실 게 아이디 뭐 이런 거 입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있으면 비밀번호 확인도 있어야 됩니다. 비밀번호 확인도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SQL 디벨로퍼 열면서 이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 저희가 그 쇼핑몰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주소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여기 제가 주소를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SQL 디벨로퍼에서 멤버 회원관리 스키마 아 이거 잘못 열었네. 회원관리 아마 예.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젠더 벌스 생년월일 TEL 이메일 레지스트레이트 아 이 주소가 없네요. 지금 이게 쇼핑몰로 본다면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커뮤니티로 맨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주소가 없죠.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쓰시려면 이제 주소를 하셔야 되는데 우편번호 주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우편번호 상세 주소 아 기본 주소 상세 주소 그 우편번호로 검색이 돼서 나오는 주소가 이제 기본 주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한 건 상세 주소를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할 것인가를 하시는데 그 DB 설계를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그 성별, 그 다음에 연락처 생년월일, 연락처,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레지스테이트는 시스테이트고 그 커넥스테이트도 시스테이트로 작성하시면 되고 상태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정상이고요. 포토 받으셔야 되고요. 포토 저희가 사진을 집어넣으라고 시켜야 됩니다. 아, 그레이드 등급은 1이고요. 이 정도 입력하라고 시키면 되겠네요. 지금 쇼핑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주소도 필요해요. 실질적인 사는 주소가. 그래서 우편번호 이런 거 우편번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주소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주소도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 우편번호는 우편번호 찾기를 이용하시면 기본 주소를 기본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 그 이 경우에는 이제 다음 API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하시면 저희가 보통 다음에서 사용하는 다음 이제 API 주소에 해당되는
그 주소 API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좀그 주소 API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다음 주소 API에 해당되는 설명이 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우편번호로 접근하시면 여기 기본 주소가 나오게 되죠. 내가 이거에 해당되는 것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편번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예, 도큐멘트나 기본 사용법 뭐 이렇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뭐가 넘어오니까 그걸 저장하면 된다.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사용해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스크립트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이렇게 쓰시고 클릭했을 때뭐 창을 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 걸로 사용해 보시면 되십니다. 이게 이제 안내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선배들은 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따위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는 데이터 처리하는 것만 가르쳐 드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하셔야 된다. 결제하는 API도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지나면 결제한 내용이 다 클리어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우편번호나 기본 주소, 상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지금 현재는 API랑 연결해서 쓰시는 되겠지만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 한 개당 한 줄씩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한 줄씩. 그 다음에 이제 뭐 취미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럼 여러 개 중에 한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진 맨 마지막에 취미 한 개. 관심사, 관심 상품, 취미, 관심 상품. 몇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이제 추천해서 하기 위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 입력할 때는 무조건 한개 데이터 입력하는 거한 개당 T 한 개씩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형식은 다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아이디를 입력할 거예요라고 하신다면 이제 TR을 이렇게 만들어라. TR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 앞에의 타이틀 제목을 입력해야 되는데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TH 헤드에 해당이 되니까 쓰시고 아이디 입력하세요. 아이디 입력해서 쓰시고 아이디 같은 경우에 중복 체크 막 이런 것도 하시게 되고요. 중복 체크를 해서 이제 그 얘를 쓸수 있냐 못 쓰느냐 이런 거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 자바스크립트 쪽은 아직 건들지도 않아서 아시겠죠? 지금 폼 태그 껍데기 만드는 거막 계속하고 계시고 자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TD 이런 식으로 쓰시고 됐죠? 그럼 인풋 태그 여기 아이디는 인풋 정도 타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인풋 정도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넘어가는 아이디입니다. 키 equal로 해서 밸류 값을 집어넣는 아이디 equal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임 equal로 얘가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디에 입력하는 게 넘어갈 때에 이제 네임이라는 건 이름으로 넘어간다. 얘가 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니까 여기다 아이디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넘어갈 당시에 서버 쪽에서 받을 때 이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좀 핸들링하고 컨트롤하고 뭔가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면 이제 아이디 같은 걸 붙여놓습니다. 얘는 아이디 이꼬르 아이디 똑같이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거. 요거는 이제 화면단에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쪽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는 거. 얘는 이제 서버단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때 위해서 쓰는 거. 이런 걸 이제 사용하시고. 뭐 입력할 때 얘는 필수입니다. 그 required 이렇게 써주시고 required equal required required 이렇게 써주시고 이거 equal 이렇게 엔터 치시면 equal required equal required라고 써주시는데 그 데이터가 있으면 true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false예요. 그래서 그냥 required만 써도 얘가 이제 true로 인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데이터나 집어넣어도 사실은 동작이 돼요. 그냥 required equal required라는 것은 그냥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실 때 리퀴어드라는 것만 쓰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자동 완성되는 걸로 하시면 그냥 리퀴어드 있고 리퀴어드 그냥 엔터 쳐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이제 소스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이제 그냥 틀린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우리가 보려는 거는 형태예요. 입력하는 형태. 형태에 해당되는 것은 타입입니다. 타입. 타입 이렇게 쓰시고 기본은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기본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꼭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텍스트로 되어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풋 태그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인풋 태그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얘가 짧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길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보편적으로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질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것은 뭐 프레스홀드 이런 같은 거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프레스홀드 여기다 아이디 입력이라고 아이디 입력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최대 입력할 수 있는 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맥스 랭스가 맥스 길이 랭스를 쓰시면 자 이제 여기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20바이트로 잡아놨습니다. 그 영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아시겠죠? 20바이트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시고요. 얘는 영어하고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잘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 몇 자 이상 아이디 같은 경우에 몇 자 이상 이런 것도 지정을 해놔서 뭐 세 자 이상, 네 자 이상 그 다음에 20자 이내 작성을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여기 타이틀이 안 붙었죠? 요거는 항목별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고요. 타이틀 붙어져 있는 TR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제목도 이제 테이블 안에다가 전부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H1 태그 같은 거 H1 태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시고 그 이렇게 요게 지금 타이틀이 되시고요. 요건 테이블 헤드 부분이 요걸 테이블 헤드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T헤드 그다음에 T바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 됐죠. 요거는 한 개 두 개가 한 개 TH TR 안에 한 칸 두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얘는 한 칸이에요. 한 칸. 여기 TR에 아 여기 TD TH로 여기 TH로 태그를 만들고 예, 그냥 H1 태그에다가 막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만드시고 됐죠. 그 안에 H1 태그를 이렇게 써보자. 됐죠. 이제 얘가 막 경고되고 있어요. 이게 이곳에 쓸만한 이게 데이터가 아닌데 네가 막 쓰고 있다 이렇게 경고되고 있어가지고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더 봐주세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칸이고요. 이렇게 한 칸. 얘는 한 칸, 두 칸이에요. 두 칸. 그러니까 요게 요 한 칸에 맞춰진다. 아시겠죠? 한 칸에 맞춰지니까 컬럼 스판 붙이세요. 그래서 컬럼 스판 붙여서 두 개를 얘는 두 칸. 컬럼 스판 2라고 쓰면 컬럼 스판 옆에 있는 거랑 같이 합쳐서 두 개가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얘가 한 칸 두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두 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두 칸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계세요. 자 되셨나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귀찮으시면 이제 그 디자이너 이게 툴 같은 거 보시면 여기 테이블에 여기 TR에 여기 한 칸 여기도 한 칸 하고 여 테이블 안에다 더 만들어서 한 칸 두 칸 테이블 태그를 한 개 더 만들어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하면 자유롭게 여기 전부 다 한 칸인데 얘도 한 칸 얘도 한 칸이에요. 한 칸 안에 테이블 태그를 더 만들어서 이제 두 칸짜리를 만드는 거죠. 이러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들 씁니다. 그거는 이제 개발 툴 같은 거,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HTML 만들어라 하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서버 선택하시고요. 피니시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서버 돌고 있고요. 짜잔!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회원가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디자인 전혀 안 된 상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디자인도 애워 가지고 한 개만 그냥 잘 만드시면 이제 스타일 잘 만들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으세요. 테이블을 먼저 보시면 테이블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해야 합니다. 가운데 정렬 테이블을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C 가운데 정렬 주석 처리입니다. 주석 처리 가운데 정렬을 해야 합니다. 가운데 정렬할 때는 이제 마진을 가지고 합니다. 마진. 밖에 여백이 마진입니다. 밖에 여백.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의 바깥쪽에 박의 마진, 그 여백, 여백을 가지고 카운트 제너럴을 시키는 거죠. 시켜서 마진 0, 한칸 띄고 오토. 여기다가 오토. 오토가 좌우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오토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써주시고 여백을 줬었는데 이제 너비 같은 거 이제 너비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너비가 위드입니다. 위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위드라고 나오시고요. 위드 한 900픽셀이나 1000픽셀도 괜찮은데 800픽셀 이렇게 정도에 맞추자. 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으로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두리에 해당되는 거는 TH하고 TD를 테두리를 주는 게 테두리. 테두리는 볼더이고요. 볼더. 저희가 볼더이고요. 1px 솔리드 아무 생각이 없죠? 선생님이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죠? 888 세미콜론 중간 색깔 회색. 예, 블랙 앤 화이트. 그 전부 다 애호죠, 그죠? 다 애호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요. 1px, 보통 1px나 2px 두꺼우면 뭐 3px 쓰게 되는데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거죠. 생겨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요 th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이제 제목이니까 백그라운드하고 좀 이런 걸 주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블랙으로 주고 블랙.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뭐 그럴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하게 이렇게 바뀌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THTD에 해당되는 것은 패딩을 좀 줘서 안에 내용이 좀 너무 달라붙으니까 패딩 이렇게 줘가지고 OPX 50, 15 이런 식으로 단위로 쓰시면 돼요. 픽셀이 그렇게 그 점 한 개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 일은 없잖아요. 그죠? 디자이너가 점 한 개 가지고 목숨 거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풋 태그라든지 인풋,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라든지 아니면 셀렉트 태그가 나오면 그 여러분들이 너비를 줄 때 위드 이렇게 써가지고요. 위드를 한 실선이 한 개 있기 때문에 98% 퍼센트로 지정할게요. 98%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디 입력할 때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CSS 만들어서 쓸 때 뭐 인풋 태그, 텍스트 에러 태그 뭐 이런 걸 쓸 때는 이게 98%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타입이 텍스트일 때는 이렇게 쭉 해서 입력할 때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날짜 형식이라든지 파일 형식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저렇게 쭉 해서 98% 들어가 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는 빼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시고 또는 이제 클래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얘가 클래스가 뭐일 때 저렇게 98% 해라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되셨나요? 그래서 클래스 이 부트스트랩에서는 이게 이제 폼 컨트롤이라고 해서 폼 컨트롤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설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은 일단은 데이터 한 개로 입력할 거라서 이제 이렇게 인풋 태그, 텍스트 에리어, 그 다음에 셀렉트가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98% 만들어라 이렇게 썼는데 이게 클래스로 지정을 할게요. 그 이게 전부 다 할 건 아니라서 제가 선택적으로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클래스 선택이 좋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텍스트 입력인 경우에 98%로 하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점 쓰시고 텍스트 인풋 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인풋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98%로 하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이디가 클래스를 지정을 하면 클래스 이꼴 위에 있는 거를 쓸 때 얘는 텍스트 인풋이에요. 이렇게 사용해서 써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98% 결과는 똑같습니다. 98%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예, 글자 입력할 때이 경우에도 이 패딩 같은 것도 텍스트 인풋 하실 때 패딩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패딩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OPX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보시면 새로워치 여기 안쪽에 지금 패딩이 잡혀가지고요. 요 안쪽이 약간 이렇게 넓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거 상하좌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여기도 지금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 5픽셀 정도로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패딩이 됐죠? 그래서 CSS도 그냥 몇 개만 암기를 해서 사용해 보시면, 그리고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리를 잘 생각해서 해 보시면 거기 맞춰서 이제 하시고, 그 웬만한 것도 그냥 한번 외워 가지고 쓰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유연도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인풋 태그인데 얘가 한줄쫙다 먹었죠. 지금 원래는 얘가 이제 박스가 조그맣게 나오고 지금 길이는 20개밖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쓰실 때 20자까지만 쓰는 걸로.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막 쓰다가 20이 넘으면 이제 안 넘어가죠.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들어가게 만들어 놔서 쓰는 게 맥스랭스. 맥스랭스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 보시면 이제 그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리퀴어드니까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해 보셔야 될게 정규 표현식입니다.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아이디에 해당되는 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아이디에 되는 게뭐 3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얘가 문자열이니까 .length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length를 가져와서 거기에 길이가 뭐 3보다 커야 한다, 20보다 적어야 한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검사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아이디는 써놨습니다. 그래,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써보자 이렇게 쓰시면 여기 tr을 복사하는 거죠. 복사해서 TR 부분을 복사해서 ID, 비밀번호 확인.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 항목별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개의 TR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있는 게 제목이 해당이 되고요. 이게 지금 ID에 해당되는 거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해라. 비밀번호. if 태그의 기본 타입은 그 저희가 if 태그의 기본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if 태그 지금 태그의 기본 타입. 기본 타입은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텍스트예요. 텍스트.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기본적인 거는 다 생략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그 여기는 아이디는 식별할 수 있는데 한 개만 식별할 수 있어요. 한 개만. 네임은 데이터 넘어갈 때 받는 이름. 아시겠죠? 얘가 키로 데이터 키로 되고 사용자가 입력한 게 밸류가 된다. 리퀴어드는 꼭 입력을 해야 됩니다. 얘는 요구되어진다. 얘가 입력 요구되어지고요. 플레이스홀더는 배경 텍스트입니다. 배경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데이터를 한 개라도 입력을 했으면 얘가 사라지게 돼요. 블랭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얘가 맥스랭스는 최대 입력 글자 수 20바이트. 바이트는 아니고 20 글자. 한글 쳐도 20 글자가 돼요. 한글은 원래 그 웹에서는 한글이 2바이트 먹습니다. 2바이트. 영문이 1바이트 먹게 돼서. 오라클에서는 한글이 3바이트. 아시겠죠? 자바에서도 처리할 때 2바이트. 바이트로 봤을 땐 2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로 쳐도 20이 됩니다. 20바이트. 아, 20 글자. 아시겠죠? 글자로 봤을 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텍스트 인풋이니까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얘를 이제 여러 개가 있다 이거죠. 텍스트 인풋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 해당되는 것을 텍스트 인풋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쓰는 것을 쓰는데, 이 클래스를 지정하면 누가 갖다 써요? 1번. 지금 누가 갖다 썼어요? CSS에서 갖다 썼습니다. 2번 자바스크립트에서 갖다 써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갖다 써서 여기 ID로 찾아서 쓰면 이제 그 ID 한 개만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클래스를 찾아서 쓰면 얘는 여러 개니까 배열로 넘어오게 돼요. 배열. 배열로 찾아가지고 폼을 돌려서 처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비밀번호 타입은 저희가 if 타입인 경우인데, 그냥 요거는 그 타입이 텍스트인 경우에는 그냥 글자 입력이죠. 텍스트인 경우에 얘는 그냥 이제 글자 입력, 그냥 글자를 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그 인프 태그 타입 중에서 인프 타입 중에서 패스워드 여기 타입을 텍스트 지우고 P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패스워드가 나오죠. 그 앞에 있는 거 몇 글자 쓰면은 선택이 저 간단해지세요. 아시겠죠?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게 많은 게 나오는데 앞에 거 몇 자 쓰면은 더 간단하게 선택이 된다고요. P자 썼더니 패스워드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엔터 쳐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패스워드를 이렇게 패스워드를 쓰시면 얘네들은 이제 눈에 안 보여요. 비밀번호 입력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 입력할 때 사용을 하고요. 눈에 안 보인다. 얘네들은 입력할 때 사용하고 눈에 안 보인다. 그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그 윈도우나 이렇게 브라우저에서는 패스워드로 사용했더니 이제 치면 대체 문자인 동그라미 뭐 이런 게 보이게 되죠. 동그라미 같은 거 보이게 되는데, 그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이제 그 오라클 같은 데서 막 이렇게 SQL 디벨로퍼에서 비밀번호 입력하다 보면은 이제 키보드가 아예 안 보이는, 키보드 치는 내용이 아예 안 보이는 이런 처리도 돼요. 브라우저에서는 대체 문자, 네, 대체 문자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PW, 이게 비밀번호인데, 그 이름, ID. 얘는 컨트롤 하기 위해서 써야 되니까 위에 거랑 식별이 돼야 되죠. 이렇게 위에도 ID, 밑에도 ID. 이러면은 위에 거 찾고 밑에는 안 찾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ID 찾았네? 그러면 이제 찾았다고 생각하고 밑에 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ID인 경우에는, 아시겠죠?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게 클래스네? 그럼 요거 찾고 밑에 있는 것도 찾아요. 아시겠죠? 계속 찾아 나가는 게 클래스. 계속 찾지 않는 게 ID. 되셨죠? ID는 딱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PW 이렇게 고쳐서 얘는 PW입니다 라고 고쳐주시고 됐죠? 얘는 넘어갈 때 사용되는 키, 넘어갈 때 사용되는 키도 이제 PW 위에 거랑 구분이 돼서 잘 넘겨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임은 ID는 여러분들이 했을 때 ID를 ID에 해당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ID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ID 속성, ID나 클래스 속성. 클래스 속성은 이제 화면단에 보여지는 데서, 화면단에서 이제 그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에 오는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지정. 근데 거기에 네임이 있습니다. 네임. 저희가 ID나 클래스 말고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지정하게 되는데, 네임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는 키가 되는 거죠. 받는 키에 해당이 된다. 키에 해당. 밸류는 사용자 입력. 사용자 입력이 밸류. 밸류가 된다. 그 사용자 입력이 안 되면은 밸류를 따로 지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현재 네임 속성에 해당되는 게 이제 뒤에 넘어갈 때에 사용된 데이터의 서버 쪽에서 찾아가서 쓰는 이제 키에 해당이 되고요. 그 ID나 클래스, 여기 ID나 클래스를 지정하는 이유는 이제 화면단에서 여기 보고 있는 이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위해서 ID나 클래스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어디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디 안에, 폼 태그 안에, 테이블 안에, 그 안에 있는 뭐 TR 안에, 그 다음에 TR 안에 TD 안에 있는 인프 태그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내려가면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선택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ID 같은 거 지정하고 샵 ID 그럼 요거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비밀번호도
그 인풋태그 타입은 패스워드가 되고요. 비밀번호에 되고 눈에 안 보입니다. 이때 이제 아이디나 클래스를 특정을 지정하는 건 화면단에서 조작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요. 네임을 지정하는 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키로 사용한다. 요게 키가 사용되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그 입력한 밸류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밸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눈에 안 보여요. 패스워드. 길이는 그 비밀번호 길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길이가 20바이트로 썼기 때문에 20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20. 그리고 얘도 이제 텍스트 인풋이라서 좀 길게 전체 98% 얘도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되시겠죠? 입력해야 됩니다.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 비밀번호 이렇게.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시는데 20자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건 비워놓은 거죠. 비워놨지만 이제 디자인상 그냥 넓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